빈칸이다. 최근 수업에 우연찮게 또 이 문제가 한번 겹쳐서 나왔습니다. 기출문제를 한번 풀었었는데요. 일단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했니? 중반부에 위치했으니까 특별히 앞으로 읽어야 될 경우만 제외하고 우리가 집중할 건 뒤입니다. 시작할게요. 빈칸 좀 기네요. 아마도 main disadvantage of speaking mixed language. 뒤섞여진 언어를 말하는 것의 주된 단점은? 됐지? 그러니까 내가 영어도 했다가 한국어도 했다가 영어도 했다가 한국어도 했다. 졸라 부러울 것 같은데 그것의 단점은? involves a basic function of human language. 인간 언어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대요. 즉, 아, 말 참 길었다. 여기가 포인트야. As soon as you start to speak to someone else. 자, 네가 뒤섞여진 억양으로. 예를 들어서 사투리를 구사할 때도 이럴 수 있지. 내가 표준어를 구사하다가 한쪽으로는 뭐 전라도 아니면 부산 뭐 이런 경상도 이런 사투리를 섞어 쓰는 거야. 그래서 네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네 언어가 serves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. 즉각적으로 눈에 띌만한 배지, 우리가 말하는 달고 다니는 배지, 영어, 정확히 영어식 발음은 배지인데 어쨌든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. 선택지 간다. 1번 뭐 예술적인 취향. 그러니까 이게 답이면 무슨 얘기야? 내가 말을 하는 게 나의 뭘 드러낸다. 내 어떤 말투가 예술적으로 내가 피카소를 좋아하는 건지. 되니? 어떤 이 여러 가지 인상파 화가들을 좋아하는 건지. 뭐 빛의 화가 람브란트를 좋아하는 건지 이런 게 드러난다고요. 두 번째. 내 그룹의 정체성이요. 단어 알지? 아이덴티티 뭐? 정체성. 세 번째. 나의 뭐 지적 능력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겠죠. 네 번째. 개인적 한 사람의 개인적 성격 특징이요. 대체 그 다음 다섯 번째 교육적 배경 다 가능해. 약간 3번 5번은 좀 비스무리한 느낌도 살짝 들긴 하고요. 우리가 읽어야 될 때는 어디라고요? 빈칸 뒤요. 그렇지. 뒷문장 볼래? 봐. 그것은 훨씬 더 쉬웠대. 전시의 스파이들이 적군의 유니폼을 입는 게 차라리 더 쉬웠대. 되니? 뭐 하는 것보다? 설득력 있게 그 적군의 언어나 프로나운시에이션 그런 발음이나 액센트, 억양을 모방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스파이 옷 입고 다니는 게 더 편했다고. 뭐가 더 어려웠다는 얘기야? 말을 흉내내는 게 더 어려웠다는 얘기지.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형광펜. People who speak your language. 너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your people, 네 사람이고 너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, 너네 사람이 아니라고요. 그럼 이건 언어를 통해 미적인 걸 드러내네. 그지? 말도 안 되죠. 그렇지. 언어를 통해 뭘 드러내는 거야? 너 집단의 정체성. 정답 2번이죠. 근데 오답 간 거 봐봐. 쭉 퍼졌어요. 딴 데 읽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시라. 빈칸? 뒤요. 알겠지? 자, 잠깐 나 좀 봐봐. 2014년도 고1 모의고사의 빈칸 추론 문제. 여러분들 현장 강의 학생들은 드릴 겁니다. 근데 인강 듣는 친구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보고 선생님 따로 인강 다 촬영해놨어요. 2014년도 고1. 알겠니? 2014년도 고1. 기억을 해보라고. 2014년도 고1. 너희들이야. 2014년도 고1 모의고사에 그 고1 모의고사에 6월 시험지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중후반부에 뚫려있는 문제 좀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다 비슷한 패턴이야. 알겠지? 전부 다 어디 읽으면 된다고 빈칸? 뒤요. 알겠어? 여러분들은 드릴 거고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은 혹시 관심 있으면 풀어보고 인강으로 확인해보세요. 자, 넘어갑니다.